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두 번째 출전 선수 나왔습니다. 네. 네, 펑펑펑펑 시리즈의 마지막 펑 빌리 조 암스트롱, 가장 네임드 펑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레스폴 주니어의 픽업 네. 하나 달린 바로 그 시그니처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트렛으로 저희가 네. 픽업 하나짜리 모델을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가장 라이벌 구도하기 좋은 깁슨 레스폴입니다. 빌리 조 암스트롱 시그니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타도 기타인데 케이스가 너무 멋있어요. 케이스의 저 핫핑크 색상과 그 안쪽의 그 표범 무늬는 케이스를 받고 까는 순간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하는. 저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깁슨 레스폴 케이스가 좀 다시 저렇게 좀 잠수함 케이스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좀 색깔로도 좀 하고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다른 아닌가? 일반 레스폴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케이스가 인상적인 빌리 조 암스트롱 시그니처. 그럼 지난 시간 것부터 바로 복습하면서 녹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블링크 182의 톰 델론지 시그니처였고요. 네. 이번 시간엔 같은 연주 다른 톤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란 거 개인향이 같나요? 네. 네, 훨씬 더 클린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그죠. 네.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또 피구공이라서 피구공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확실히 맛이 달라요. 제가 네. 피구공 픽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방금 그 아르페지오보다 이거 쳤을 때 나는 요 느낌에 딱 맛이 있거든요. 네. 녹음 가볼게요 또. 좋습니다. 이게 그 빌리 조의 이제 빌리 형의 네. 이 시그니처가 당연히 그 그린데이 음악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방금 들으셨던 요런 톤을 통해서 앰비언트 사운드 내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훌륭하다. 좋습니다. 백킹. 그 이게 이게 완전 다르죠, 지금. 좋습니다.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따 어차피 비교를 해볼 거니까 쭉쭉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좀 더 뭐가 밝은 느낌이 들어요. 사비만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기타만. 좋습니다. 이번에는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첫 리프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게인 양이었는데 게인 차이가 꽤 났거든요. 그죠, 그죠. 이게 아무래도 그 픽업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팬더의 클린톤 이미지적으로는 이게 더 가벼울 것 같잖아요. 팬더가. 그죠? 그죠. 네. 사비. 이 팬더 같은 경우에는 저거였거든요. 세이머던 건의 인베이더 픽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운드가 훨씬 더 강렬하고 오히려 피구공 쪽이 게인 양이 좀 더 덜 먹는다. 좀 더 라이트하다. 그죠. 네. 요거였고 팬더. 이미 좀 기본적으로 되게 컬컬해지죠, 그죠? 험버커의 묵직한 느낌이. 드라이브 백킹. 어우. 이 느낌과. 같은 게인 값이라고 했을 때 그 깁슨 P90에서 살아있는 그 칼칼함은 살아있지만 네. 그러니까 칼칼한데 걸쭉하진 않는 거예요. 좀 더 풋풋한 느낌이에요. 네. 깔끔하고 풋풋한 느낌. 맞아요. 근데 이제 팬더에서 오히려 지금 이 덩컨 픽업 때문에 네. 훨씬 더 묵직하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솔로 톤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죠? 화가 많이 나 있죠, 얘도. 네. 지금 보면. 확실히 뭐 하이게인을 먹이려면 당연히 하이게인 잘 먹습니다만 좀 화가 덜한 느낌이에요. 좀 신난 느낌이지 화난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린데이만의 그 악동스러운 느낌이 어떻게 보면 기타도 잘 담겨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인우 형한테 질문을 네. 또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우 형이 펑크 밴드를 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기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대 중에서 두 대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빌리 조 암스트롱을 쓰겠습니다. 빌리 조 암스트롱. 네. 이유는 뭘까요?
그 뭔가 단한 대의 기타로만 표현을 한다면은 이 클린톤이 좀더 클린답게 나오는 느낌이 좀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베이더 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험싱 전환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린부터 무겁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풋풋하고 영한 감성의 클린톤을 뽑아내려면 빌리 점스트롱이 조금 더할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은 저는 이제 이 인베이더 쪽 픽업의 개인이 더 마음에 듭니다만, 딱한 대로 표현을 하자면 오히려 빌리 존 암스트롱 사서 케이스 자랑하면서 다닐 것 같아요. 저는 뭐 약간 그런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빌리 존 암스트롱의 그 최종 이제 그다 쌓아놓은 트랙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스쿨펑크 같은 느낌이 나요. 고등학생들의 어떤 풋풋한 그런 느낌의 감성. 근데 이톰 델론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재펑크 느낌이 나요. 한 30대 정도. 이게 그래요, 그래요. 10대 후반 감성이냐, 30대 감성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차이가 났는데, 그럼 은총 씨는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하나 아, 근데 한다면.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피구공 픽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 기타 만약 활용도로 보자면 저는 약간 반대 생각인 게, 험버커 픽업이니까 그 저기 스플리터를 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싱글로도 두 개니까 하나로 쪼개버릴 수 있는데, 얘는 애초에 피구공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조를 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목 나무를 깎아서 판 다음에 박는 거 말고는 방법은 없는데,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에서 코트만 하나 바꾼다면 험버커가 싱글이 될 수는 있겠다. 아, 팬더는. 근데 잘 생각해야 하는 게, 펑크 하시는 분들, 펑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톤 쓰기 싫어가지고 톤 그죠? 포트도 없는 거 좋아하고 픽업 맞아요. 하나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 양반들이 거기다 과연 스플리터를 달 것인가? 이것이 맞아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뭐 사실 이누형이 설명해 준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빌리조 같은 경우는 그 풋풋하고 그 젊은 펑크 느낌이 난다. 근데 팬더 같은 경우는 이 형들의 펑크 같다. 이게 좀 사운드적으로 추상적이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좀더 빠르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재 펑크냐, 학생 펑크냐,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로 보시면 될것 네. 같고요.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취향껏 어떤 기타로 해도 펑크를 표현해낼 수는 있으나, 이네 가지 펑펑펑펑이 서로 다른 펑펑펑펑이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펑크밖에 못해요. 우리가 이제 네 편을 왔잖아요. 네대 중에 네 뭐냐고? 대 중에 한 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에피폰 355, 깁슨 SG, 그리고 팬더 험버커, 빌리 조에, 아 빌리 조 암스트롱. 빌리 조 암스트롱. 네. 그럼 저는 신이치 부카타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타장르 활용도가 일단 앞에 했던 두 개는 선택권이라도 있잖아요. 선택지가 있잖아. 물론 내가 4번 좋긴 좋지만 선택지가 없는 애들 중에 좋다라는 근데 거지. 펑크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펑크만 해야 됩니다. 에, 신이치 부카타 갑니다. 네. 그럼 은총 씨는 알겠습니다. 네개 중에 하나 고르면.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펑크만 해야 되면 빌리조 빌리 좀 암스트롱으로 하나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각자의 픽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이렇게 펑크라는 장르가 사실은 어떤 다양한 스타일의 기타로 다 접근이 가능하다. 그냥 뭐 신나게 재미있게 칠수 있는, 본인에게 잘 맞는 기타를 골라가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빌리조 암스트롱 시그니처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펑크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장르 기획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